꺼라 까줘. 안녕 유튜브 새끼들아.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먹방 유튜버가 된 것 같은 쇼미 방송입니다. 자 오늘 무엇을 먹을 거냐. 제 먹방은 시초죠. 마라탕이 중에서 잘나고 먹방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. 처음에 이제 그냥 마라탕 처음 먹는 사람. 첫 번째 영상이 고기 잔뜩 들어간 고기 마라탕. 또 마라탕은 여자친구라고 그럽니다. 마라탕이 중에서 잘나오거든요. 또 오늘은 마라탕 시킬 때마다 항상 궁금했거든요. 0단계 순국물 마라탕. 마라향이 안 난다는 이 흰국물 마라탕은 무슨 맛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시켰거든요. 여러분들도 맨날 궁금한데 안 먹어봤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먹어드리겠습니다. 기본으로 시켰고요. 고기는 양고기 추가했어요. 국물 먼저 먹어볼까? 오? 야 진짜 매운맛이 1도 안 나. 사골맛 아니야. 마라탕 먹으면은 매콤 쌉쌀한 맛이 아예 안 나요. 부드럽고 달달해. 갈비탕이나 국밥 같은 그런 맛 아니야. 진짜 마라탕 매운맛 싹 빠진 맛인데 진짜 신기하게 매운맛만 싹 빠졌어. 먹어볼게요. 일단은 국물이 좀 달달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달달해요.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? 마라탕이 약간 질척거리는 전남친 느낌이라면은 이 친구는 약간 하비하에 깔끔하게 헤어지 그런 느낌? 술 처먹고 연락도 한번 안 하는? 매정한 남자? 빨간 마라탕 vs 저는 빨간 마라탕이요. 저는 좀 질척거리는 거 좋아합니다. 근데 이게 확실히 덜 자극적이거든요? 그래서 재료 본연의 맛이나 향이 덜 도드라져요. 일단 매운 소스를 같이 주셨거든요? 아이씨! 이씨 왜 안 떠지냐 이거? 어? 반대로 떴어요. 뭐야? 자 그럼 이번에는 찍어 먹어보겠습니다. 푹 찍어 먹어, 푹 찍어 먹어. 무슨 맛이냐고요? 님들 그 말 알죠? 동네 치킨집에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시켜갖고 양념 500원짜리 통 추가해갖고 먹으면은 후라이드 먹다가 양념 찍어서 먹고 드는 생각 뭐예요? 입으로 부족한 느낌이죠? 어? 양념 치킨이랑 비슷한데? 씨발 이럴 바에 양념 치킨 먹지? 어? 빨간 마라탕 시킬걸. 아 약간 그런 맛입니다. 비슷하긴 해요. 근데 매운맛이 입꼬리가 은근 크구나. 납작당면을 내가 안 넣었나 보다. 납작당면이 안 들어가고 옥수수면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좀 별로네요. 마라 맛이 나긴 하냐고요? 저는 마라 맛이 뭔지 몰라요. 근데 보통 마라탕 먹으면은 아 나 몸한테 약간 신뢰한 것 같다. 미안해 내 위장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? 이거는 약간 좀 오히려 건강한 느낌이에요. 일탈한 느낌은 안 들어. 살짝 그냥 좀 점수 달라고 자원봉사한 느낌? 오히려 몸에 좋은 거 먹는 느낌이야. 야채를 많이 먹어가지고. 야 근데 상액이 높으니까 먹기가 너무 불편해요. 아 이거 추워봐. 좋았어. 입 대고 먹자. 이게 배달 마라탕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. 내가 재료를 일일이 주문하는 배달 마라탕이 있고요. 그냥 알아서 재료 정해놓고서는 알아서 시켜라 이런 배달 마라탕이 있는데 제가 오늘 후자였어요. 재료가 정해져 있는 거 시켰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적당하다. 내가 넣으면은 이게 약간 뭘 넣어야 될지 몰라서 다 집어넣다 보니까 양이 한 2인분 되거든요. 그거 다 먹고 나면 배 터지는 줄 알았는데 적당하네 오늘은.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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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치지 마. 그리고 흰국물 마라탕은 흰국물 마라탕은 약간 고소한 맛으로 먹어야지 이거 매운 거 찍어 먹을 때 맛없는 것 같아. 그렇지. 숟가락 가져와. 씨발 국물 좀 먹어달라 그랬지 누가. 시원한 맛이 안 나 얘들아. 딱 뭔지 알지? 후루룩 마시면 어 시원하다. 이게 없어. 그냥 느글느글해. 다 먹었어? 내가 분명 의자 하나를 봤거든? 이 새끼 어디 갔어 이거. 어, 놈 잘 숨어있네 요 놈. 자 나는 낚시꾼이다. 천천히 미끼를 물 때까지 천천히. 지금이야! 이렇게 해서 흰국물 마라탕 먹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내 취향 아니에요. 맛이 없진 않는데 진짜 아쉬운 맛? 느글느글하고 매운맛이 정말 마려운 그런 맛이라 다시는 아쉽게 먹을 것 같습니다. 누가 사주면 먹을 거임? 아 이거 되게 애매한 질문이네. 사주는데 빨간색은 먹지 말래요? 그냥 무조건 이 0단계 마라탕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? 사주는데? 제 돈 주고 빨간 거 사 먹을래요? 맛이 없진 않는데 남들 빨간 거 먹는데 그 앞에서 이거 먹을 자신이 없어요. 시켜 먹을 때는요? 아 그냥 빨간색 먹겠다고요! 뭘 자꾸 깨물어요! 야 하여튼 여러분들도 먹어줬으면 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조회수 잘 날 법한 거 먹고 싶은 거 말고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. 하나!